더 샌드박스와 샌맨이 구독자분들에게 알파패스를 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총 5명을 선정해서 알파패스를 드립니다. 자세한 참여 방법은 3월 4일 샌맨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, 더 샌드박스 히어로 샌맨입니다. 자, 오늘은 두 번째 시즌2 플레이 시간인데요. 더 스눕독스 폴 플레이라고 해서 스눕독의 환희라는 웹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폴 플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가 이게 맞아요? 뭐 그만큼 흥분되는 공간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아 제가 앞서 그 더 도기를 구매를 해서 스눕독 아바타로 플레이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3월 4일 알파 시즌 2를 오픈하는 날 그 더 도기를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. 자, 입구에 오면은 여기 시크릿 가드라고 해서 네 여기 보안을 서시는 분이 계시는데. 네, 신분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네요. 뭐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합니다. 자,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, 파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그 경원들이 상당히 많네요. 확실히 그 셀럽이라서 그런지 이 스눕독 형님, 눕독이 형님이 올해 나이가 52이시더라고요, 한국 나이로. 예. 아, 근데 굉장히 힙하시고, 그, NFT 아바타는 사실 그, 더 샌드박스에서 민팅이 처음이거든요. 그, 스눕독 아바타가. 아, 큰 고양이를 봤냐고 물어보는데, 저기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뒤에 숨어 있는 거 같은데. 마흐파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어요.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고양이라고 하는데 네, 여기 오케이. 그 공룡 뼈들을 찾아달라고 하네요. 마르사라고 하는 고양이가 이 공룡 뼈를 어지럽혀 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죠. 여기 보시면은 그 스눕독 자동차도 보실 수가 있어요. 스눕독 NFT도 차 안에서 이제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그 아바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안에서 뭐 시가를 피우지 않을까. 네, 시가 외에 뭐 다른 것도 필 수도 있고. 저 발렛인 줄 알고 차를 좀 주차해줄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제 복장이 그 확실히 그 영웅의 복장은 아닌 것 같아요. 웨이터나 아니면은 발렛 요원의 복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스눕독 아바타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. 자,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스눕독의 찐 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뭐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. 아, 사실 이 스눕독 형님이 미국 래퍼인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스눕독 형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. 자, 스눕독 형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? 뭐 캘리포니아 그치. 다른 데는 뭐 미시간 캘리포니아 아닐까요? 오케이. 맞았고. 자, 스눕독 형님의 첫 번째 앨범의 이름이 뭘까요? 다이아몬드 덕 더기 스타일 The Dog Father I Wanna Be Your Dog. 4번은 좀 너무 노골적인데 I wanna be your dog은 좀 그렇잖아. 나는 당신의 개가 되고 싶어요. 보자. Dog father일 것 같아. Dog father. 아, 틀렸네. 도기 스타일이랍니다. 도기 스타일. 아, 찐팬이 맞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대요. 자, 스눕 형님이 눕독이 형님이 그 레전드 래퍼와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이냐. 나 이거 들은 것 같은데.
닥터 드레, 닥터 드레. 그쵸? 닥터 옥토퍼스도 있고. 통과. 근데 몇 문제를 내는 거야, 기기? 어릴 때 이 눕도기 형님이 교회에서 음악을 플레이를 했는데, 음악을 연주했는데, 연주한 악기가 무엇일까요?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? 아니, 그 눕도기 형님이 잘 알지. 내가 이거를 악기까지 어떻게 알지? 자, 보통 이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피아노 반주가 필수죠. 그쵸? 피아노로 가겠습니다. 오, 맞아, 맞아. 오, 열어졌어, 열어졌어. 아, 내 생각에는 이거 답변이랑 상관없이 열어주는 것 같은데. 들어가 볼까? 자, 오. 야, 들어왔는데 보면은 실제 이 루프빈의 그 레이블 회사를 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. 아, 여기 스눕스 맨션. 레드 카펫을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투어를 뭐 컬렉션을 감상해 보라고 하는데, 자, 뭐 이미 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느긋하게 네, 쉬고 계시죠. 아니 이거 뭐야? 물. 자, 레드 카펫을 따라 올라가라고 했으니까. 아, 여기 바텐더도 있고. 와, 이게 그 우리 눕도기 형님이 보유하고 있는 NFT들인가봐요. 와우. 어, 진짜 멋있다. 나중에 여러분들도 랜드를 구매를 하시거나 임대를 했을 때 이렇게 NFT를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안에는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. 엉덩이를 물어버릴 거예요. 오케이. 피자 하나 봤어요. 아, 뭐 패스트라미 샌드위치를 키친에서 찾아서 갖다 달라고 하네요. 아니, 배고프면은 지가 가가지고 먹으면 되지. 갖다 달라고 그러네. 졸지에요. 그 경호원 빵 셔틀까지 하게 생겼습니다. 자, 키친은 뭐 1층에 있겠죠? 자, 저기도 지금 누가 있는데, 카올라라고 해서 한 여성분이 계시고. 아니, 리필이 필요한데. 아니, 내 옷이 이래서 그런가? 왜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지? 아, 뭐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봐요.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은데. 아, 굉장히 힘들어하네. 자, 뭐 어떤 부탁을 받았는데 눈이 풀렸어 지금. 눈이 너무 풀렸어. 파인애플이랑 이게 진인가? 술을 막 마시고 계시고 이제 뭘 찾아달라고 하는데 find the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아, find the Andre. 사람을 한번 찾아달래요. 와, 지금 오른쪽에 사인 퀘스트가 4개예요. 4개. 저 일만 하다가 가게 생겼네. 오, 뭐야? 이렇게 2층 올라갈 수 있어요. 네, 저처럼 이제 초대 못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담을 넘어야 됩니다. 여기는 지나갈 수 없고. 자, 오, 뭐야? 오, 유령인가봐. Congratulations. 어, 찾았어. 늪도기 형님이 축하한다고 얘기했어. 여기 밑에 보니까 이게 공간이 뭐야? 여기가 키친이네. 그치. 여기서 아까 패스트라미 샌드위치를 찾아가지고, 그, 셰퍼드 경비원한테 갖다 달라고 했잖아. 아니, 나가래, 나보고. 신부름 받아서 온 건데. 오케이. 어, 줬어. 이렇게 열었고. 저랑 닮으셨네요. 좀 닮았죠? 네, 코가 저보다 조금 낮으신데. 아, 내가 더 낮구나. 난 아예 코가 없는데? 난 아예 코가 없어. 자,
셰퍼드 경비원을 찾아서 일단 가볼게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이제 열어줘. 오케이. 자, 드디어 들어왔는데. 오, 뭐야? 에? 뭐 하는 거야? 드릴 가지고 뭐 하는 거야? 나는 이 드릴 총인 줄 알았어. 총으로 막 쏘는 줄 알았더니 드릴이었어. 드릴. 봐봐,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막 총 쏘는 거 같잖아. 아, 여기는 뭐 NFT 컬렉션을 이제 준비하는 방인 것 같은데. 자, 두 번째 공룡 뼈도 찾았습니다. 저 반대편 방에 뭐가 있나 보다. 네. 그래. 어, 여기 있다. 그 실현당한 여성분이 찾던 남자네. 뭐야, 뭐 이제 뭐 피앙 사랑의 뭐 비둘기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야? 또 메시지도 전달을 해달래요. 오해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. Thank you. 세 번째 동물이 되었고 공룡뼈도 찾았고. 여기는 뭐가 없네요. 아까 그 카올라한테 전해줘야겠죠, 메시지를. 빵 셔틀에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전기에 굉장히 열일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내려가 봅시다. 뼈 두 개를 더 찾아야 돼. 자, 속상해하지 마세요. 오해가 있었대요. 아까 그 안드레가 뭐 돈을 NFT를 사는데 다 썼대요. 아, 이 볼드 에이프 이 넘버 4388을 구매하는데 다 썼다고 하는데. 아니, 돈 많이 올랐지 않나? 아, 가서 이제 가격을 또 보라고 하네. 얼만지. 4388. 야, 4885. 그건 아니고. 이거다. 4 이더리움인데. 지금 뭐 340만원인가 하니까 1300만원이 좀 없네요. 안드레를 찾아가래요. 또 이제 지리를 다 외우겠어. 아, 그 NFT를 그 스눕독 형님한테 팔았대요. 카오한테 이 약혼 반지를 사주기 위해서. 근데 또 반지가 없대. 이 무슨 막장 드라마야 이게? 버렸대.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는데? 주방에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요. 아, 빨리 찾아서 갖다 줘야겠지? 아, 그래도 명색이 영웅인데 갖다 줘야지. 한 시간 전에 버렸다는데? 그럼 있겠지. 자, 그러면은 다시 키친으로 가서. 쓰레기통 있어. 쓰레기통 있어! 이 자식이구만. 자, 뭐라고? 자, 이거 버려지기 전에 이 링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. 쓰레기통이 어딨지? 잠깐만. 일단 어, 저기 있다. Pass me that lighter, cuz. 공룡뼈 하나 찾았어.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고, 공룡뼈는. 자,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. 어? 오! 뭐야? Good shit, nephew. 다 찾았어. 이게 갑자기 이제 숨겨진 화장실이 있었는데, 여기서 일단 공룡의 뼈는 다 찾았고요. 일단 이걸 갖다 주자. 다 찾았으니까. 아저씨! 찾았어요. 오, 여기있어. 나왔다 이제. 사만다라고 하는 고양이가 여기 있었네요. 저 뒤에 숨어있었잖아, 그지? 이제 나왔어. 고양이가 아니라 거의 뭐
이 정도면은 치타 아니야, 치타? 어, 여기 뭐가 있다. 아, 여기 있네. 찾았어. 아, 여기 있었구나. 그래, 여기 쓰레기통 안에 있었어요. 반지가. 자, 찾았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겠죠. 어, 안드레와 이 아까 그 여자친구가 스눕독 형님의 도움을 많이 받나봐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저도 사만다한테 인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. 아까 find 기기, 기기를 찾아가지고 기기 아까 여기 있잖아. 어? 여기 앞에 있었는데? 나 여기서 퀴즈 내고 문 열었던 친구가 기기인데. 기기가 또 어디에 숨은 거야? 어디에 숨었니? 어? 여기 있다. 어, 저를 찾고 있었대요. 그래서 스눕독 형님이 항상 그 찐팬을 찾고 있었다고. 오! 여기 문 뒤에 있대. 어, 드디어 이제 만나는 건가? 아,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스눕버스로 들어가서 이제 스눕독 아바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. 네, 지금은 이제 시즌2 기간이라서 아직 스눕독이 열리진 않았네요. 아, 아쉽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전 직접 플레이하면서 진짜 재밌었어요. 퀘스트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팁 많이 얻어 가시고요. 퀘스트를 다 완료하면 이 스눕버스라고 하는 그 이 스눕랜드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직은 오픈 전이고요. 자, 더 샌드박스와 샌맨이 드리는 알파패스 이벤트 3월 4일에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.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민분들께만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